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상승 예상 업종 보험주, 소외 탈출, 주가 벼뜬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보험주가 뭐 연말부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네. 네, 꾸준하게 예, 상승을 네. 하고 있죠.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 생명보험주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또 국채금리 이슈 때문에 또 미국 증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도 마찬가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국채금리 이슈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보험주 같은 게 흐름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보험주가 좀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국채금리 상승, 시중금리 상승,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주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첫 번째 자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변액보험이라든지 변액연금이라든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 뭐 2.8% 뭐 3%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저 뭐 2.5%까지 무조건 보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변액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변액 같은 경우에는 주식 운용을 해서 그 투자 자산의 어떤 수익률만큼 이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 이런 취지인데 만약에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최저 보증 이율 그러니까 그 은행의 적금 이율이라든지 예금 이자처럼 최저 보증 이율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이율은 무조건 보장을 한다. 근데 이게 또 보험사에도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실내로 DGB생명의 어떤 한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율이 5%입니다. 그리고 보통 2% 3%에 대한 금리를 준 상황인데 지금 저금리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시중에 국공채 금리가 1% 미만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마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 금리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역마진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 시중 금리 상승을 통해서 어쨌든 앞으로 도려줄 만한 어떤 그 환급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4월 달부터는 실손보험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실손보험료 같은 병원 그 단독 병원 실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이게 종합보험에 같이 있다 보니까 실비보험, 실보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뭐 병원 실손 같은 경우는 단독이라가지고 따로 가입도 가능한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19% 정도 가격,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보험사보다는 이 그 실손보험료 인상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가 더 유리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9%,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18%,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17%가량 현재 인상이 예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지금 인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업황도 괜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보험료 인상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국제금리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주가 오늘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해생명과 삼성생명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작년부터 지금 흐름이 괜찮은 보험주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한해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반대로 미래에셋생명은 제가 볼 때 좀 별로 것 같아요. 자, 그 상당히 좀 소외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미래생명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한해생명이란지 삼성생명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실손보험료 인상이란지 자동차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요 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브랜드 네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19% 정도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이라든지 하나손해보험 요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생명, 삼성생명 계속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하지만 생명보험사보다는 또 손해보험사 쪽으로 말씀드린다면은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대장조선 삼성화재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주 업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시중금리가 상승했을 때 수혜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게 최저 보증 이율 부담이 완화됐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진짜 말 그대로 최저로 보장한 이율이 2%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아무래도 상승하는 게 보험사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보험업종 분석하기가 사실 조금은 쉽지 않아요. 예, 사업구조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최저 보증이율 부담 완화 전망이 되면서 보험주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 보험주의 호재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하락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제지주 꼽아주셨는데요. 쿠팡 효과는 선반영됐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지주 같은 경우는 쿠팡 효과 때문에 굉장히 또 랠리를 펼쳐서 이거 역시 가격 부담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지주를 꼽은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그 대형주들이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경기 민감주라든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매력도 측면에서 아마 제지주는 조금은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쿠팡 효과라든지 그리고 택배 대란 뭐 골판지 대란 이런 이슈들이 이제는 조금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에 일단 제지주를 하락 업종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좋다라기보다는 다른 업종들이 너무나 매력도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 특징이 순환매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악재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3월 달에 쿠팡 IPO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3월 달에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쿠팡에 대한 IPO가 다가오게 되면은 제지주는 또 반짝반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도 희망적인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 소위 뭐 인쇄용지, 산업용지, 포장용지, 위생용지입니다. 위생용지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서 좀 부각이 된 부분은 산업용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골판지, 백판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골판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택배 박스, 그러니까 라면 박스 같은 그런 박스 종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영풍재질이라든지 아세아재지, 테린포장, 뭐 삼보판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신풍재질 같은 회사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신풍재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골판지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신풍제약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신풍제약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연유로 신풍 제지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피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영풍 제지, 뭐 신풍 제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시세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 좀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산업용지 중에서 이제 골판지가 아니라 백판지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백판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기라는 게 음식 주문 같은 가면 흰색 그 포장지 오잖아요. 그게 백판지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백판지가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포장지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은 소비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소비 쪽을 보게 되면 또 중국 소비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화장품들이 되게 시세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 정보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백판지가 화장품 포장 용지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백판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백판지 같은 경우는 한창 제지 요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이기도 한 제지주, 쿠팡의 IPO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한 차례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정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고요. 골판지보다는 백판지가 좀 더 우세하게 지금 선호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도 한창 제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보험주 주셨는데 종목 하나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DB손해보험을 일단은 탑픽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DB손해보험의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탄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차트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4분기 때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4분기 순이익이 600억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일단 전년 대비 31%가량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개선 요인이 일단은 보장성 신계약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세뇌율이 개선됐는데 이 부분은 4분기에 단기적으로 끝날 요인이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작년에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케팅을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수혜 분명히 따라 좀 봐지고요. 그리고 유회사가 또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5.8%. 뭐 소위 말하는 배당 소수를 제외를 하더라도 한 5%가 상위를 하기 때문에 뭐 배당소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유회사 같은 경우는 뭐 보험업종 드릴 때 보험업종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지만은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도 17%가량 4월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자면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9천 원 정도. 지금 어제 종가가 41,450원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0% 정도 목표가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절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개선, 최저 보증 이율 부담 완화로 보험주의 주가 상승 예상된다고 하고요. 제지주는 쿠팡 효과와 또 골판지 대란 등 호재를 충분히 선반영했고 경기 민감주의 강세에 따른 소외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시가배당률 5.8%의 고배당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호재가 예상되고 있는 DB손해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